근데 그 저거 그것도 비교가 돼서 안 돼. 아까 그 얘기했던 거 나한테 그거 막 그게 정품일 거잖아. 어, 카피가. 뭔 비교야? 그 형님이 한때 G6에 빠져가지고 G6 나오면 오. 다 샀었어. 만들지도 않으면서. 이제는 물량이 없어. 어. G6가 구할 수가 없어.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또 도로 팔더라고. 근데 그 G6는 뭐 세금까지 해서 거의 400 정도 줬다. 그거는 관세가 빠이 붙거든 그게. 그치. 무게도 많이 나오고. 근데 이거 보는 사람들은 다 보겠죠. 그래서 그 저기 그 형님이 어지간해서 형수님한테 아는 사람들 안다니까? 딱 보고. 아 이거 얼마야 그래서 가격을 안 후렸죠. 그러니까 혼날까봐. 그래서 또 사진 해상도가 높아서 이렇게 찍어놓고 확대만 해서 그런 소리 나가는데 유일하게 불화치는 사람인데 EXX 그걸 4대1짜리 어 그걸 400만원 거의 돈 주고 어쨌든 이래저래 샀다 그러면 죽여버릴 것 같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. 250이면 싼 건데. 그러니까 키트 값만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그놈이 받 그러니까 양도 받은 게 250이었어.